네, 베림.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많지만 않지만 1억 정도 드릴게요. 딱딱딱딱딱.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구독하면 안전한 먹지. 아흠. 구독 부탁드릴게요. 달콤분들, 안녕! 백나른이에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겁니다. 나른님! 나른님은 어떻게 그렇게 베리가 많나요? 나른님! 레벨업을 어떻게 해야 빨리 할 수 있나요? 라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상황! 그래서 오늘은 제가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베리 많이 모으는 법, 레벨업 빨리 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잼을 모으는 방법까지 총 세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잠깐만, 처음 시작할 때는 두 가지를 해놓고 왜 나 지금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지? 자, 그러면 꿀팁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레벨업 하시는 거죠? 완전 초보분들, 1렙, 뭐 10렙 이런 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닭으로 퀘스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레벨업 빨리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사용하셔가지고 일단 한 30렙까지는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레벨에 맞춰가지고 성들을 움직여야겠죠? 옛날 같았으면은 섀도우 열매, 일명 오토오토 열매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그냥 가만히 냅둬서 오토를 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걔가 리메이크 되면서 안 돼요. 걔 리메이크 왜 했어? 다시 돌려줘.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시작점에서 50렙까지 올리고 그 다음 100렙, 그 다음 180렙, 250렙, 400렙, 525렙 이런 것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 나름님 이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냥 퀘스트 깨가지고 경험 적고 벨이 얻고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뭐가 꿀팁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꿀팁은 이거 말고 맵마다 퀘스트를 돌아다니면은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지금 보면 스모커 잡으라고 뜨죠? 근데 스모커 바로 앞에 있죠? 스킬로 바로 죽일 수 있는 이런 왜 안 죽었지? 퀘스트를 받고 바로 죽일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일명 얘네들로 오토를 돌리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스 애플레이어를 사용해서 클릭 클릭 그리고 스킬 끝나면 계속 되돌리기. 자, 녹스 애플레이어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오토클릭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클릭했던 거를 얘가 그대로 계속해서 클릭을 합니다. 제가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때도 사용하는 클릭이고요. 퀘스트를 받는 애 앞에 이렇게 가셔서 클릭 클릭 킬론을 소환,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놓은 결과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은 휴대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자동 클릭 매크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내가 바로 깰 수 있는 퀘스트, 그러니까 퀘스트를 받자마자 바로 죽일 수 있는 적 이 상태 해놓고 오토를 돌려놓으면은요 자고 있나면 최소 100레벨 이상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레벨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구세계든 신세계든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위치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빠르게 레벨업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베리 모으는 거죠. 베리는 흔히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보스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퀘스트 깨가지고 얘네들 잡아봤자 별로 안 보여요. 제가 베리 모을 때 동안 계속 해본 결과 퀘스트 깨는 것보다 보스를 잡는 게 훨씬 중요하기는 합니다. 물론 레이드를 놀아도 되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신세계에 가서 신세계에 있는 애들을 잡고 그리고 3시간마다 뜨는 보스들을 무조건 잡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시간 설정 해놔가지고 4시간, 3시간마다 뜨는 보스 걔네들 잡으러 가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아주 간단해요. 그 정도는 이론상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0.05비? 약간 그 정도 길이는 계속 모여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빠르게 베리 모으는 방법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사실 베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쓸모가 없어. 이거 베리 어디다 써? 이거 1.16비 있는데 쓸데없어. 베리 좀 쓸 곳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내가 만약에 진짜 어? 이거 키오로 계속 만들 수 있었으면은 이거 사람들한테 계속 주지. 어 이거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줄 텐데 그게 안 되잖아. 아 이거 베리도 뭐 쓸 때 있거나 아니면은 거래 시스템에서 베리 두는 시스템 생겼으면 좋겠다. 거래할 때 딱 걸고 여기에 베리 이렇게 딱 올리고 어? 아 나리님 제가 재문 있는데 베리가 없어서 지금 용룡열매가 나왔는데 못 사요 이러는 분들한테 베리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많지만 않지만 1억 정도 드릴게요 딱딱딱딱딱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자 마지막으로 잼 버는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는 심심하면은 레이드를 껴요. 레이드 여러분들 흔히 한 판당 대략 10잼 정도는 벌리시는 거 알고 있죠? 그냥 심심할 때 레이드 뛰시고 그거 아니다! 아니다! 난 레이드로 잼을 벌고 싶지 않다! 나르님 저는 레이드로 잼 벌기 싫어요! 저는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잼을 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샵을 클릭하시고 이거 클릭하시고 바이 누르시면 돼요 사실 네.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베리 모으는 걸 아니 난 이렇게 잼 모으는 걸 어떡해 아 물론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일단 VIP 서버를 가지고 있잖아요 VIP 서버를 가지고 계신 분은요 부계정을 신세계에 놓으세요 그리고 구세계에도 부계정을 놓으세요 똑같은 걸 사용하시면 부계정들 여러 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자 신세계에다가 캐릭터를 놓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갑니다 VIP 서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시간이 흘러요 VIP 서버가 아니신 분들은 시간이 그냥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VIP 서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첫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간이 흐르는데 그러면 구세계 신세계에다가 부계정들을 놓고 나는 레이드 뛰러 갔다 와 그러면 걔네들은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뒤에 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구세계에서 산타를 잡고 신세계 바로 가서 오뎅을 잡고 어? 해왕도 떴네? 해왕 잡고 이런 식으로 그냥 3시간마다 10잼 정도는 여러분들 버실 수 있습니다. 그치? 유령선도 뜨고 빅맘도 뜨고 걔네들 잡으면 잼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VIP 서버 있으신 분들은 아주 꿀팁 부계정으로 신세계랑 구세계에다가 잠수를 태워 놓으시면은 시간 지나면 걔네들 보스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스 잡아주시면 됩니다 산타 잡고 해왕 잡고 빅맘 잡고 바로 사무라이 오뎅 잡고 유령선 잡고 그러면 끝!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베리 모으기 그리고 보스 잡기 잼 모으기 경험치 쌓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VIP 서버 있으신 분들은 꼭 그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우리 여러분들 간단한 잼 모으기 레벨업 빨리 하기 그리고 베리 모으기였습니다 장나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